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에게는 65세 생일이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연인지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5세 활동지원제도 나이에 대한 폐지, 우리의 생명권이나 생존권 보장해라! 최양자 중증장애인은 청와대 분사 앞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 양쪽 손을 움직이지 못해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도 없다며 만 65세 활동지원제도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맘대로 살라고 아파하고 너무 좋은데 또다시 65세 됐다고 시설을 들어가려면 난 죽으라는 것밖에 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서 죽여달라고요. 난 이제는 시설을 못 산다고요. 최정자 중증장애인도 65세가 되어도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진영식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은 만 65세 활동 지원 제도 나이 제한 폐지를 위해 수년간 집회와 1인 시 기자회견을 거쳐 최후의 애끓는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공단에서 당신은 활동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시간을 65세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시 하면서 또 줄여? 오히려 거꾸로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인센티브로 더 서비스 시간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65세 이상 나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존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장애인 지원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후 장애인이 65세가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계속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 5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하면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산 돌봄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급여가 감소한 자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